어? 네. 사실 부모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갈매기와 기러기. 여기 오세요. 엄마는 말실수 대장이에요. 저번에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메뉴판에 분명히 갈매기 살이라고 써 있었는데 엄마가 기러기 살 4인분 드세요 이래서요. 거기 아줌마가요. 아이고 기러기 살은 안 팔아요 막 이랬어요. 아 그런데 아빠가요 그거 갖고 계속 엄마를 놀렸어요. 아니 당신은 기러기와 갈매기도 구분 못해? 막 이러면서요. 그래서 엄마가 계속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하고 생각하셨나 봐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데 당신 친구는 갈매기 아빠 되려나 봐요? 아니 기러기지? 그래서 아빠가 또 그거 갖고 한참 놀렸어요. 갈매기 아빠. 갈매기 아빠. 그 증상이 나타난 지 꽤 됐어요. 꽤 됐는데 제가 정말 이제 동물 도감 같은 거 보면서 아 이거는 갈매기 이건 기러기 막 이렇게 외우고 가서 부산에 가서 거기 이제 그 과자를 주려고 여보 기러기 되게 많다 빨리 과자 사자 딱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한 번 혼동이 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네. 과자에서 사는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과자에서 사는 갈매기. 그렇지. 그렇지. 애가 가르쳐주네. 그러죠. 엄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엄마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딴 생각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밥 언제 먹어요? 그러면 엄마가 그래 이러고 엄마 내가 좋아 가인이가 좋아? 그러면 맞아 이러세요. 가인은 내가 좋아.